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은 저에게 참 잔혹한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을 수술하셨는데 2014년도 재발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주당이 지내는 한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청드려봤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저희가 지난번처럼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하고 혹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신약도 써서 모든 조치를 취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그 간절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이 간절함이요, 우리가 꿈꿨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이 간절함은요, 사람을 깊은 절망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요, 잘못된 꿈과 소망을 꿈꾸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에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양문? 양으로 만들어진 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군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지나가던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바로 양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거한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이 돌아서 마지막에 돌아서 마무리가 짓게 되어진 것이 느헤미야에 잘 그려져 있죠. 여기 또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의 역할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에 보면 행각 다섯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행각이라는 말 아십니까? 사실 이 말은 제가 다 청년 때 잘 몰라서 궁금했던 것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지붕은 있는데요, 벽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정자와 같은 것이죠.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여러분, 이 곳이 다섯 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곳에요 정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가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아마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곳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이러라.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이 물이 조금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설 이야기합니다. 지진설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수로가 있었는데 수로가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이 수로설도 이야기합니다.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간열천을 이야기하거든요. 땅 속에서 물이 뽀끔뽀끔 솟아올 때 물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떤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이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했어요. 38년 된 병자도 오늘 이곳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한 곳을 집중해요.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의 시선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그곳을 향해 달려갈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에게 불가능한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것, 그가 여전히 살면서 계속해서 매어 있고 바라보는 그 연못이 그에게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나는 고통,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 아십니까?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을 주어서 그 사람은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고 가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흔들려!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냅다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요? 다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이 흔들린다는 거 보면 그 역시도 힘을 줘서 들어갈 수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이요?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요? 잠깐 누워있다가 흔들린다! 얼른 힘을 주어서 뛰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잔인한 것은 여기 말고 그렇다고 여기서 누워있지 않으면 또 다른 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이 베데스다 이 못에 나와서 나와 있는 것, 누워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 저 연못을 들어갈 거야. 나도 언젠가 치유함을 받을 거야. 그럼 제가요, 그 지난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들은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구나. 그런데요 이런 것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기도 하죠. 그것을 가져보려고도 합니다.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 고문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또 하나 겪게 되는 고통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는 부자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벳이요, 집이고요. 학자들은 헤세드로 합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진리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은혜의 집, 진리의 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요, 저도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호하면서 잠을 잤던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참 많이 도와줍니다. 옆에서 있는 분들이 간식도 나눠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또 제가 화장실 갈 때 되면 또 봐주시기도 하세요. 때는 어떠합니까?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병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베데스다도 그랬을 것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듬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 그 자비의 장소가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면 물이 흔들릴 때입니다. 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때는 위로를 전해주고 격려를 했던 사람이 무자비함으로 바뀝니다. 폭력의 현장이 변하고요. 경쟁의 장소가 되고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인 것이죠. 그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신을 믿고요, 전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천사를 믿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요, 오직 병낫기만을 구하는 그런 몸부림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가요, 만나게 되는 그 세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인데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홍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외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낫고 싶니라고 했더니 낫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 동문서답입니다. 왜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무엇이 이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우리 누구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실패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좌절을 겪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그곳에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두 다리에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패의 자리, 낙망의 자리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에게한테요, 이 강아지한테 실험을 합니다. 강아지에게 묶어놓고요, 전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전기 충격을 주면 어떡할까요? 강아지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계속 실험을 해요. 나중에요, 강아지를 풀어주고요, 강아지를 풀고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묶여있지도 않은데요, 강아지는요, 이 개는요,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버립니다. 실패가 경험이 학습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살면서 너무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한 2주 전에요, 2주 전에 제가 저희 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무엇인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돼. 제가 울었죠. 왜? 어려우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벌써부터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더 이상 도전할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것 때문에 제 안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혹시 그 실패 경험을 내가 만든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그 환경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오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머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실패의 자리, 낙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시죠. 내가 낫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아무 힘 없이 핑계만 대고 내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청년 사역을 종종 했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좋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희 집은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 좋은 배경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하려다 보면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실패의 고통에서, 이 무자비함의 고통에서, 이 미신의 이 고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매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믿음의 반응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8절인데요.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낭만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오장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요,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리적으로 한 34km 됩니다. 우리가 보통 1인 성인이 4km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그러면 보통 8시간에서 9시간을 걸어가야지 올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예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살 정도 된 목수인 나사렛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표적이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는 믿질 않는구나. 힐난합니다. 무시해버리죠. 너희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아들이 살았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어땠겠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나는 게 그리스도니까 너희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 어떠합니까? 그에게도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복음의 정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모든 것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 역시도 그분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불신의 모습, 패배의 모습, 실패의 모습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병고침을 선언하시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렸던 그 복음이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들은요, 원인과 결과가 주어진 사회입니다.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사회이죠. 관계를 맺을 때도 무엇인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이스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그럼 복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이스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오늘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분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두 번째가 있다라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전 짧지만 우리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는 엄청난 고통에 있었습니다.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었죠.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요, 오답을 마치 정답인 양 살아갔습니다. 정답은 어디 있었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려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